안녕하세요. 커피홈 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드디어 커먼웍스 로스팅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로스팅 이건 모르면 할 수 없다. 그 주제로 한번 해볼 겁니다. 처음에 로스팅을 시작하게 되면 와, 내가 저 어려운 걸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큰 머신을 돌리고 어마어마한 걸 할 것 같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볶아서 맛이 없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로스팅을 하기 전에 주변에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로스팅을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로스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들려오는 대답들의 거의 80%는 이런 대답이 많죠. 많이 해봐야 됩니다. 로스팅을 그냥 일단 많이 해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런 대답은 로스팅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냥 일반인들도 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적어도 그냥 일반적인 로스팅을 끝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이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로스팅?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더 맛있게 볶는 것이나 아니면 정말 똑같이 재현을 한다는 것까지 가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즐겁게 집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볶는 것들, 그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 하나 잘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커피가 얼마나 맛있어질지. 너무 쉬워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로스팅기의 구조에 대해서 30초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퍼가 있습니다. 로스팅기에서 생두를 투입하는 곳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드럼이 있겠죠. 콩들이 들어가서 교반되어가며 섞여지는 그런 드럼이 있습니다. 이 드럼에는 자연스럽게 교반 날개가 붙어있게 되고요. 교반 날개의 형태에 따라서 이 로스팅기의 특성들이 많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쿨러가 있습니다. 쿨러가 빵빵해야 로스팅이 정확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쿨러의 성능도 로스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편이고요. 그 다음은 화력을 어떻게 줄 것인지 표시되는 미압계나 디지털 다이얼들이 로스팅기마다 있습니다. 이런 열 주는 방식에 따라서 로스팅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버너. 버너의 종류에 따라서도 굉장히 로스팅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은 사이클론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체프와 원두를 분리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을 지어주는 댐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로스팅기 종류에 따라서는 이런 댐퍼조차 없는 로스팅기도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열풍이 조절하는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러면 복잡한 이론 그런 거 다 없이 일단 해봅시다. 끝까지 거 일단 한번 시작해보죠. 로스팅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떠한 투입 용량을 설정하는지부터 그 용량에 따른 투입 온도를 설정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그냥 해봅시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100g의 생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로이스트라는 샘플 로스팅기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생두의 수분율과 밀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이런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좀 비싼 장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전문 로스터들은 이런 장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재현성이 높은 커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머신은 싱크포라는 밀도 그리고 원두의 에그트론과 수분까지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정확도를 가지고 있죠. 오늘은 200도에 투입을 해볼 겁니다. 투입하는 온도를 차징 템퍼레이처 혹은 투입 온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스팅기에 따라서 예열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열풍식 로스팅기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너무 빡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도가 되었을 때 투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로스트라는 머신도 사실 투입 온도보다는 드럼 온도가 좀 더 제한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로스팅기에 따라서 정확한 지표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입을 했죠? 생두를 투입을 하고 나면 그래프에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다가 이 온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온도도 정확하게 빈의 온도라기보다 빈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의 값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초반에 빈 온도가 200도일 리가 없죠. 상온에서부터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올라오다가 이 센서와 그 생두의 온도가 추종하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부분 나중에 그래프를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터닝 포인트에서 이제 적절한 화력을 설정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초록색의 생두가 노랗게 변하는 지점이 오는데요. 그때를 옐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옐로우라고 하는 색깔이 변하는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편인데요. 왜냐하면 색깔이 변하는 것이 바로 마일리아드 반응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일리아드 반응 같은 경우에는 생두의 수분율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져야 마일리아드 반응이 시작하기 때문에
수분 날리기라고 하는 이 구간은 말레알 반응이 진행되면 수분 날리기는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많은 글들에서 수분 날리기 잘 못하면 커피가 맛없어진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요. 사실상으로는 말레알 반응이 된다는 말은 수분을 잘 날렸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로스팅해보면 말레알 반응이 안 일어나는 로스팅이 있나요? 잘 없는 편이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후반 강의에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알 반응, 이게 과연 무엇일까?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커피의 색깔이 변해가는 어떤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말레알 반응의 과학적인 정의는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품들에서는 이 말레알 반응이 식품의 품질 저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빵이나 커피, 간장, 된장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의 변화가 풍미나 맛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커피에 있어서는 이 말레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반응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레알 반응은 색깔이 변하는 지점, 옐로우 지점부터 해서 로스팅이 끝날 때까지 거의 계속 지속이 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말레알 반응이 길면 길수록 바디감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차 팝이 시작되는 지점이 오는데요. 1차 팝이라는 것은 생두의 수분 수증기가 압력이 올라가다가 이 세포벽들이 견디지 못하는 지점이 오면 커피 생두가 가장 크게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수증기들이 생두에서 터져나가는 현상을 1차 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해서 로스팅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때를 디벨롭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1차 팝이 활발하게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열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때는 열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많이 줘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초반에 예열이 잘못되거나 초반에 열이 부족하면 1차 팝이 원활하게 오지 않는 경우도 꽤 생기는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두의 종류에 따라서도 1차 팝이 잘 안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팝이 시작되면서부터 카라멜라이징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카라멜라이징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카라멜라이징 구간을 길게 하거나 카라멜라이징을 많이 하면 단맛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커피에 있어서 카라멜라이징은 당을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라멜라이징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커피에 있어서 단맛은 내려가게 됩니다. 단맛이 내려가고 오히려 카라멜 같은 단향들이 증가한다고 보시는 게 더 옳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로스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색깔, 빈 온도, 그리고 시간 모든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봐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짚어내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로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배출이 잘못되면 내가 원하는 맛이 나오지 않게 되고 다른 것들을 다소 조금 미흡하게 해도 배출이 정확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인트에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이죠. 대체적으로 3ml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1차 팝 중간에 굉장히 라이트하게 배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산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팝이 끝날 지점이 되면 산미가 좀 증가하는 편이고 1차 팝에서 2차 팝 중간 지점에 빼면 산미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팝이 끝나고 거의 2차 팝 근처에서 배출하게 되면 산미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커피의 생두보다는 로스팅된, 카라멜라이징된 향들이 추가되는 로스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볶는 생두를 적절한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맛의 포인트에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로스팅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로스팅기가 이런 빈 온도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잘 측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로스팅이 끝났으니 이 끝난 원두의 에그트론 수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원두랑 홀빈 모두 말이죠.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어떤 맛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는 게 로스터들에겐 중요한 경험치가 될 겁니다. 옛날보다 요즘은 이 에그트론 수치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에그트론 수치가 60에서 70 사이만 돼도 상당히 라이트하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80까지 되는 커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라이트하다는 기준은 80 근처로 갔을 때를 많이 의미합니다. 미디엄 쪽으로 가면은 60 근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점들이 조금은 업체마다 다른 편입니다. 하지만 SCA에서 얘기하는 기준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사실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눈으로 보고 에그트로 수치를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로스팅 시간이 짧으면 비슷한 포인트에서 좀 더 밝은 편이고, 로스팅 시간이 길면은 비슷한 포인트에서도 좀 색깔이 어두운 편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로스팅이란 뜻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용량을 선택하는 것. 용량의 선택도 로스팅 기술에 들어갑니다. 용량을 선택하고 그거에 맞는 투입 온도를 설정하고, 생두를 투입하고 나면은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되고, 터닝 포인트나 그 지점에서 이제 화력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화력은 이제 로스팅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력을 많이 조절하는 로스팅을 선호하진 않지만 자신의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화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날아가는 드라이 구간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구간이 지나게 되면은 마일리아드 반응이 생기는 옐로우 구간이 오게 됩니다. 옐로우 구간이 오고 나면은 적절한 화력을 주었을 때 1차 팝이 오게 되고, 1차 팝에서부터 내가 배출하는 시점, 그때까지를 디벨롭 타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차 팝을 지나가게 되면은 2차 팝이라는 것도 오게 되는데요. 이 2차 팝이라는 것은 생두가 가지고 있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스팅이 되면서 생성된 이상한 탄소가 그 세포벽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조금 더 작게 들릴 수가 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생두 바깥부분에, 원두 바깥부분에 분화구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념 하나를 가져와 보자면요, DTR이라는 개념입니다. Develop Time Ratio라는 건데요, 스칼라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커피 이론가가 이 개념을 Roasting Companion이라는 책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Develop Time Ratio라는 게 굉장히 혼돈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개념을 많이 쓰지 않길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왜냐하면은 같은 16%, 같은 25%라고 해도 전체 로스팅 시간에 따라서 포인트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생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생두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따져가면서 아시면은 로스팅에 도움이 됩니다. 캔드드립커먼 학습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놓쳐가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개념을 잘 잡아두시길 바래요. 이런 생두, 큰 생두와 작은 생두가 있습니다. 과연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밀도가 더 높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사실 저조차도 이 밀도라는 개념에서 많은 오해를 했었는데요. 생두가 작다고 해서, 생두가 크다고 해서 밀도가 높거나 밀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부피, 1리터라는 부피 안에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생두가 1리터 부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면 밀도가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밀도가 마냥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경량은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작으면 밀도가 높을 경량이 있을 수가 있고, 크면은 밀도가 낮을 만한 경량이 생길 수는 있다. 그래서 밀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두의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에서 밀도와 수분율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거든요. 밀도가 높으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센싱되는 정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밀도가 높은 빈들은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로스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재료를 이해함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로스팅 강의를 이어가면서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생두 고유의 특성입니다. 생두의 센터컷이 어떤지, 그리고 생두의 가공이 어땠는지, 생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추럴 빈 같은 경우에는 당성분들이 이 빈에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로스팅에서 탄맛이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센터컷을 보면 센터컷이 많이 벌려져 있는 빈들을 소프트 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반대로 센터컷이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는 빈들이 하드빈인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연결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센터컷을 보고 이 빈들이 하드한지 단단한지 아니면 조금 무른지 예상 정도는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봤던 생두의 크기입니다. 스크린 사이즈죠. 스크린 사이즈가 작은 빈들은 내부로 열 전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사이즈가 큰 빈들은 내부로 열 전달을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고기를 구울 때도 똑같이 두터운 애들은 속을 익히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이론 중에서 하나는 생두의 크기가 크다면 열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은 열을 줘도 조금 더 발열이 많이 되는 경향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생두의 일관성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두 가지 비닐 살펴보면 한쪽은 굉장히 모양들이 다양합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르고 딱 보면 이제 눈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반대쪽에 있는 핀들은 굉장히 모양들이 일정한 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로스팅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차팍 같은 경우에 모양이 일정한 핀들은 굉장히 1차팍 구간이 짧게 됩니다. 내가 조그만 포인트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로스팅의 변화가 급격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모양이 굉장히 다채로운 애들은 복합적일 수는 있지만 정확한 포인트의 로스팅을 모든 빈에 모든 생두에 동일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팝이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채로운 빈들은 뭐 1차 팝이 1분 30초에 시작되어서 끝난다면 굉장히 일정한 빈들은 1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디벨롭 타임을 설정하는 것도 생두마다 다르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두의 수분율. 수분율은 생두 보관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대체로 10%에서 12%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수분율이 단순히 높은 게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생두의 수분율이 높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생두가 습기를 먹게 되면 부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 현상이나 굉장히 쩐내가 나는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데 급격하게 생두의 퀄리티가 변하게 됩니다. 특히 비싼 커피일수록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보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해야 되고 제가 코스타리카에 갔을 때 한 농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싸고 좋은 커피일수록 수분율을 10%까지 낮추고 커머셜 빈들은 12%에서 바로 수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생두에 있는 수분을 균질하게 잘 말려주는 것이 엄청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로스팅을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생두의 부분 세포병들 사이사이에 수분이 잘 마르고 수분의 분포도가 균질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확보되면 로스팅은 자연스럽게 훨씬 더 균질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로스팅을 잘해도 생두에서부터 또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균질하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되면 아, 내가 로스팅 스킬이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생두에도 많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그 나라 자체의 습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분율을 일정 이하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에티오피아 이런 건기에 훨씬 더 건조한 나라는 그냥 자연적으로 말리기만 해도 수분율이 잘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카페인 포르체에서 만든 워터 액티비티 수분 활성도에 대한 자료를 보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커피는 수분 활성도도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수분 활성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분율과 수분 활성도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수분율이 높다고 해서 막연히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수분 활성도는 이 생두에 있는 수분들의 에너지가 활발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분 활성도가 높은 빈들은 수분이 훨씬 더 잘 날아갈 수 있는 환경은 제공이 됩니다. 활성도가 높은 빈들과 수분 활성도가 낮은 빈들이 같이 있으면 활성도가 높은 빈에서 낮은 빈으로 수분이 옮겨가기도 하는 것이죠. 수분율과 수분 활성도는 엄연히 다른 얘기지만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로스팅에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는지 정도만 아셔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로스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용어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실한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로스팅 기술에 대한 것들은 제가 수업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속을 더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빈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로스팅 포인트는 이런 쪽에 빼면 좋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두의 특성들을 배우는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로스팅을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로스팅을 바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실력에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커피 경험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빈들이 원래 어떤 맛을 가지고 있고 에티오피아 빈들은 원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케냐는 어떤 맛을 나타내고 코스타리카의 게이시아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많이 습득을 하고 있으셔야 로스팅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정상적인지를 알게 되고 그거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커피 경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다양한 커피를 운영하는 곳들에 가서 경험을 키우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블랙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 키트를 활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커피를 하고 저희가 만드는 커피 리뷰를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의 디폴트 값들, 커피 경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1000가지 정도의 커피, 다양한 종류의 커피들을 정보와 함께 커피를 잘 해나가면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이 생길 겁니다. 1년 정도, 2년 정도 그 사이클을 겪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로스팅을 잘하기 위해서 생두들 간의 어떤 기준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파나마의 게이샤와 비슷한 경험을 주는 커피들이 어떤 것인지, 에티오피아 워시드 같은 맛들은 정말 독보적이라는 것, 아니면 에티오피아 내추럴은 정말 깨끗한 과일향을 만들어내지만 중남미의 내추럴들은 그런 맛들만 만들어내도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것들, 이런 데이터들이 거미줄망처럼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로스팅은 조금 더 쉽게 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진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 이런 다양한 용어들과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강력한 강의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로스팅 열에 대해서, 열을 어떻게 주는 것이고 열풍 비율이 다른 로스팅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열풍 비율이 높은 로스팅기만 자동 프로파일링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열풍식 로스팅기가 좋을까요? 반열풍식이 좋을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이제 하실 때 됐잖아요, 맞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